여러분 안녕하세요. 혜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회사 끝나자마자 집에 정말 비차 속도로 뛰어왔어요. 왜냐면 오늘 정말 대망의 날입니다. 드디어 왔어요. 제 아이패드 프로 언박싱 영상을 찍는 날이 오다니. 찍는 데가 있는데 뜯어보겠습니다. 나 손에 땀나. 어머. 지금 보세요. 어머, 들려. 어머. 와. 크기는 지금 진짜 커요. 제가 12.9인치를 샀는데. 사이즈는 진짜 완전 비슷하고 진짜 정말 얇아요. 뜯어볼게요.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에요. 지금 긴장해서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여기 지문이 그대로 찍혀. 스페이스 그레이. 와, 진짜 반짝. 미친 거 아닌가? 너무 영롱한데? 패드가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 안에는. 있고, 설명서인데, 이거는 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은 완전 심플해요. 두 개. 충전기. 이거 충전기 헤드랑 케이블 단자. 기존에 쓰던 거랑 틀려요. 켜졌어. 내 인생에서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되다니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진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성인이 돼서 돈을 벌게 되면 아이폰을 무조건 사겠다고 다짐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지금. 이제 내 얼굴 설정됐어. 내 얼굴 설정됐어. 암호는 저만 알 거니까 비밀이에요. 드디어 세팅 다 했어. 제가 애플 거를 쓰면 시리를 불러보는 게 정말 꿈이었거든요. 시리 한번 불러볼게요. 아이패드에 대고 시리야라고 말하십시오. 시리야. 한 번 더 시리야라고 말하십시오. 시리야.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시리야, 오늘 날씨 어때? 시리야, 오늘 날씨 어때? 이제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시리야, 나야. 시리야, 다 준비됨. 대박. 난 시리 생겼어. 어머. 나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세상에. 시리야. 네? 빅스비보다 너가 낫다. 프랑스 빅스에 비가 오는 것 같진 않네요. 얘도 말귀를 못 알아듣긴 하네요. 와, 빅스비는 불러도 대답도 안 하는데 시리는 바로 대답하네. 시리야. 와, 캐가 모진다, 이거. 와, 캐가 무슨 날이에 대해 웹에서 찾아봤습니다. 발음 좀 정확하게 할게, 내가.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됐어, 너도 빅스비랑 똑같아. 시리는 그냥 그렇고. 장난 없어. 어떻게 화질이 이러지? 이거는 여기 안 담겨요. 그냥 이 세상 화질이 아니야. 와,
대박이야 진짜. 저는 행복합니다. 근데 여기 좀 위아래 부분이 너무 힘들다. 위아래 어디 이게 뭐 버튼이라든지 이게 없어서 카메라 이 조그만 거 보고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위아래 부분이 좀 힘들어요. 잡기가 어디를 잡아야 할지 약간 좀 난감하긴 한데 이렇게 딱 열면 락이 걸려있죠? 페이스 아이디나 비밀번호로 풀 수 있는데 페이스 아이디로 열라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풀려요. 얼굴만 이렇게 갖다 대면 알아서 자동으로 풀리는. 저는 앞으로 이거를 영상 편집이랑 그림 그리는 거 위주로 사용할 것 같고 영화 콘텐츠 감상에도 많이 쓸 것 같아요. 근데 중국적인 그림이랑 영상 제작하는 거 갖고 다니면서 하기 되게 편할 것 같고 전 노트북보다 훨씬 일단 가볍고 물론 당연히 노트북의 기능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휴대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빨리 팬이 와서 같이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는데 그림 그리는 리뷰랑 다이어리에 꼭 사용해보고 싶은데 리뷰를 다시 가지고 올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깐지다. 이렇게 손을 대지 않고 번호를 누르지 않고도 얼굴로만 이렇게 푸는 게 정말 깐지다. 제가 이거를 일주일 정도를 사용을 해봤는데 저는 일단 미술을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이거 갖고 있으면 진짜 최고예요. 제가 지금 스타블렛을 싸구려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진짜 훨씬 좋게 느껴졌단 말이죠. 저는 거의 클립 스튜디오로 작업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포토샵이랑 클립 스튜디오 이거 아이패드로 같이 작업을 한 건데 제가 클립 스튜디오를 처음 써봐서 아직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쓰는데 거의 다를 게 없다고 느껴졌어요. 포토샵이랑 레이어 구분 같은 것도 그냥 거의 똑같았어요. 저는 이거를 쓰면서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가지고 다니면서 포토샵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게 진짜 마음에 들었고 글씨를 쓰거나 채색을 할 때 진짜 너무 매끄럽게 잘 표현이 돼서 이 스케치북이라는 어플을 되게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레이어 구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그리면은 눈 감기면 포토샵처럼 똑같이 안 보이고 클립 스튜디오처럼 전 다이어리 쓸 때 이걸로 되게 많이 이용을 해서 그리고 펜 종류도 되게 많아요. 보면은 이게 다 펜인데 아직 저도 완전 딱 맞는 펜 타입을 찾지 못하긴 했는데 써보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그려본 거는 아직 제대로 그린 거는 없는데 그냥 재미로 회사 사람들 얼굴 그린 거나 눈 그리는 거 연습? 보면 되게 진짜 완전 선명하고 깔끔하게 딱딱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서 진짜 저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완전 뭐 이것도 이런 식으로 스티커 같은 거 만들어서 다이어리 굿노트 다이어리에다가 붙이기도 하고 다이어리 쓴 거를 보여드리면 아직 쓰는 법을 확실히는 몰라서 뭐 다이어리는 지금 제가 양식 만들어서 쓴 건데 진짜 좋아요. 스티커도 이렇게 내 맘대로 크기 같은 거 조절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스케치북에서 그린 거란 말이에요. 캔버스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한번 다시 써볼게요. 아까 그 12월 크리스마스 느낌 나게 만들어 본 건데
거기다가 캐릭터를 하고 12일이었으니까 12일 정도 썼네요. 사운드도 여기 위 두 개 아래 두 개 빵빵하게 돼 있어서 게임하는데도 무슨 영화 보는 것처럼 아이고 with no furniture? Listen, it is a studio apartment and knitting is it. Winona Ryder knits. Who? Schmidt. Schmidt. I have done things in my life. Awesome things. I've been to 14 countries. I helped build a school in Kenya. 이런 식으로 그림뿐만 아니라 게임이나 영상 시청할 때도 위아래로 사운드 빵빵하고 해상도도 이루 말할 거 없이 너무 좋아서 저는 볼 때마다 감탄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뭐 진짜 악마의 씨인 것 같이 터무니없는 가격이긴 하지만 가격이 합당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너무 비싸요. 근데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정말 좋은데 너무 비싸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누가 옆에서 쓰는 거 한번 보면 갖고 싶다는 생각이 엄청나게 들 겁니다. 정말 좋아 보이거든요. 실제로 좋기도 하고 돈 많으신 분들은 무조건 사세요. 근데 돈이 너무 부담되신다 하면은 그거 말고 기존 거 6세대를 사시는 게 훨씬 가성비 대비해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쩌다 보니까 말을 되게 나긋나긋하게 했는데 다음 영상부터는 또 겁나게 시끄러울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주시고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